제7단원 7단원에서는 1. 동성애와 2. 선악과의 영적인 의미와 3. 선교 간증 순으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됨을 스스로 포기하는 동성애 죄악. 첫째, 성경 레위기서에 보면 동성애는 가증히 여기시며 반드시 죽여야 할 죄목으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쌓고 있는 것이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되기를 스스로 포기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도 반하는 악한 일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하셨고 또 유다서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으므로 말세의 거울이 되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자기 친자녀가 이런 변태적인 동성애에 빠진다면 즐거이 동의할 부모님이 있을까요? 한국인 대다수 73%가 부정적이거나 혐오스럽다는데 차별금지법이니 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성경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도덕 윤리와 정서에도 맞지 않는 이 동성애 법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정치인들과 시장님 어르신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들을 근본으로부터 타락시키므로 인간됨과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려는 흑암 세계의 격동과 죄성들임을 깨닫고 양식 있는 정치인 지도자라면 법으로 금하며 적극 말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를 동성동본인 동성애 결혼으로 혼돈시켜 죄가 되지 않는 것 같이 얼버무려 반대를 누그러뜨리고 합법화 꼼수를 도모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전혀 다른 동성끼리의 변태 결합임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와 남색하는 변태 음란 행위를 소돔 마이트라고 하며 동성애로 음란했던 소돔성을 불러 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며 또한 말세 심판의 본보기로 삼겠다는 경고이신데 최근 한국의 중심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계 동성애자들과 합세한 퀴어 문화축제로 포장된 동성애 구판을 허가한 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경고 유다서 7절 곧 소돔성 저주를 스스로 자청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두려움과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불치의 에이즈 병이 1990년 이전까지는 한국의 극소수였던 감염자 수가 25년이 지난 지금은 수만여 명에 이르고 그 감염자들 관리에 매년 수조 원이 넘는 국고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즈 불치병이 그 숫자가 남성들 항문 편증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오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보고에 국민들은 관심을 갖고 이 망국적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 위장한 차별금지법 시도에 적극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충동질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에덴 낙원의
왜 선악과를 두어 범죄케 하였는가?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대학생들과 지식인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왜 에덴 낙원에 선악과를 두어 범죄케 함으로써 인간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올무에 걸리게 하였는가 비판하며 하나님을 자의로 판단하는 경우를 자주 듣게 되는데, 그 선악과를 성경 첫머리에 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자라는 천국 백성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2대 속성이며, 또한 자유의지를 통한 자발적인 순종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에 아담, 하와에게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시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첫째, 순종을 시험하는 선악과를 하나님의 공의로 에덴 동산 중앙에 깃발처럼 세워놓고, 또 각종 생명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산 전반에 두시며, 임의로 먹되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고 경고하셨는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광명한 천사로도 가장하여 천하를 꿰는 웻뱀이란 별명까지 받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그 최초 행위 언약, 곧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과 존엄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세상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고통을 자초하는 원죄의 조상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원죄로 인한 인류의 불행을 성령 잉태의 방법으로 죄 없이 출생하신 예수님 십자가 대속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고 순종자라는 더 많은 천국 백성들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과 구속사라는 목적을 이루어오시고 있습니다. 또 생명과와 함께 에덴의 선악과를 인류의 시작과 성경의 맨 앞장에 깃발처럼 세워놓으신 것은 십계명을 비롯해서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 모든 성경 말씀들을 예표하며, 또 선악과는 하나님 말씀의 뜻에 불순종하면 에덴 낙원 천국을 잃고 만다는 엄중한 경고요 표지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행위 언약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죄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구속의 은혜 선하심도 모르고 자기들 생각대로 방자시 살았을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말씀. 아멘. 선교 간증 네 번째. 관원에게 잡혀갈 때 할 말을 주시는 하나님. 1996년도 연변 해양대 재학생들이 주로 참석하는 학교 근처에 있는 처소교회, 곧 지역교회에 주일 예배로 모였을 때 한국에서 관광차 학교를 방문한 한 한국 목사님께 설교를 맡겼을 때의 일입니다. 연길시 종교국장과 종교과장이 예배 중도에 은밀하게 뒤로 들어와 듣고 있다가, 예배를 마치자 그 한국 목사님을 종교법 위반으로 여권을 압수하고 연행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부학장인 내가 이미 동행을 요청했고 같은 집차에 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관원에게 잡혀갈 때 할 말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변명할 말을 속으로 요구하였는데, 성령님께서는 변화할 말을 빛과 같이 생각 속에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분 후에 종교국 건물에 도착하자 목사님을 살짝 끌며 화장실을 찾고 둘이서 변소에 들어간 순간 절대 목사라고 하지 말고 KBS와 MBC 대담 프로를 담당하는 방송 작가라고 하면서 좀 좋은 말을 해달라고 해서 예수 믿고 복받으라고 한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고만 말하라고 귓속말로 전하고 목사님은 종교 화장실로 가고 나는 그 당시 연변 해양대 부학장 신분이었기에 종교 국장실에 가서 상기 내용으로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허가받지 않고 종교법을 위반했으니 그 당시 1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큰 액수의 애화인데 중국에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액수였지요. 그래서 이분은 한국의 KBS와 MBC 대담 프로를 담당한 방송 작가로 예수 믿고 복받으라고 했는데 그런 인사도 못한다면 한국에 귀국해서 중국에 종교 자유가 없다고 방송할 텐데 그러면 중국에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는 합리적인 변호에 벌금을 물지 않고 압수된 여권을 되돌려 받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관원에게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이것은 그때 나의 순간 기지에서 나온 생각이나 말이 아니며 하나님은 약속대로 변명할 말을 그 순간 주시고 무면케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 선한 일로서 제한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원죄와 자범죄, 본죄.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유전된 원죄와 또 행위로 인한 모든 과거의 자범죄, 본죄는 회개하며 예수님을 처음 믿는 순간 정결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지만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된 후 신앙생활 중 범하게 되는 신자들의 허물과 자범죄는 활동 중 발에 묻은 먼지를 매일 털고 씻어야 하듯 우리가 그날 그날 예수님 속죄 공로를 의지해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입니다. 아멘. 다음 8단원에서는 한국 최대 재벌의 내세 구원에 대한 많은 질문에 답함으로써 성경과 내세 구원에 대한 많은 의문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